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파워포인트 스킬은요, 바로 파워포인트를 빨리 만드는 작은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디자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몇 가지 스킬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만드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여백 활용하기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여백을 활용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하나 디자인인데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항상 슬라이드의 여백을 활용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아, 나는 이 PPT의 테마를 이런 색상으로 하고 싶다 라고 미리 설정을 해두고 오른쪽에 여백에 두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쓰는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자, 일단 PPT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약간만 축소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이나 위쪽, 아래쪽 등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는 건데요, 어차피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백에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도형의 색상이나 아니면 글꼴을 미리 넣어두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뒀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PPT 만들 때 항상 써먹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해서, 자, 이렇게 글꼴을 넣었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좀 키워주고 왼쪽에 또 얇은 거 하나 넣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굳이 글꼴을 하나하나 바꿔줄 필요 없이 글꼴도 바로 복사해서 쓰기만 하면 되고, 또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놔줘 볼게요. 그러면은 PPT 템플릿 하나 만들어졌죠? 이후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쓰고 싶은 위치에 하나하나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요, 미리 오른쪽 상단에 텍스트를 둔다면 파워포인트 표지라든지 아니면은 눈에 확 띄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상상토끼체라고 하는 무료 글꼴로 복사를 해서 놓고 흰색으로 바꾸고, 너무 빠르게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킬은 진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파워포인트 안에 그라데이션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파워포인트에 그라데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진짜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진짜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알면 진짜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미리 도형에 그라데이션 색상을 추출을 해둔다면 이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나하나 만들어 뒀는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만들어 두는지부터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도형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둘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시면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지점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이 중지점 2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색상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라데이션이 나왔죠.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바꿔주니까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색상을 추출해서 하나하나 넣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미리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라데이션만 배경을 넣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딱히 이것저것 넣은 것도 없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경을 전체 다 채우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제가 그라데이션으로 정말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못한다 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도형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배경에 입혀보는 건데요, 제가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추출해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크게 키워준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그라데이션이 좌에서 우로 가는 것보단 대각선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그림.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넣었고요. 뒤에 있는 배경 제거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선택, 배경 제거. 그리고 보관할 영역을 표시해 준 뒤에, 자, 이미지를 배경 제거한 뒤에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아이콘과 텍스트를 넣게 되면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내가 디자인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눈에 잘 띄는 그런 PPT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진짜 많이 알려주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PPT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림 삽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 뒀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넣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미지를 정말 빨리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관한 내용은 제가 오른쪽 상단 카드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상단 메뉴 보기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왼쪽에 있는 다양한 슬라이드 마스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일단 삽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없애주시고 개체 틀 삽입, 그림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그림을 넣어주신 뒤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두 개 다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하면은 총 4개의 이미지 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오른쪽으로 복사시키면 총 8개. 어떤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새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클릭 클릭해서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제가 만들었던 것이 정말 많은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틀을 하나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나만의 틀을 미리미리 만들어 둔다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빨리 만드는 방법 네 번째는요, 바로 다른 사람 PPT 활용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파워포인트 공유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블로그에 가기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 분들이 만든 다양한 색상이나 효과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기만 한다면 PPT 만들 때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PPT를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런 PPT가 있어. 아, 이거는 제가 실제 오프라인 강의 때 사용하는 그런 제일 첫 번째 표지인데요. 이 파일을 나눠드렸을 때 여기에서 이지쌤이 만든 여기 인포그래픽 파워포인트 스킬 이 글꼴과 효과가 너무 좋아. 그렇다면 나도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써볼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PPT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크기도 바꿔주신 뒤에 색상을 살짝만 어둡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제가 글씨를 집어 넣을 건데요. 여기에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자, 이지쌤이 활용하는 스마트폰 활용 꿀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글씨 하나하나 바꾸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이 효과를 그대로 서식 복사하는 겁니다. 서식 복사는요,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효과만 복사가 되고요. 내가 붙여넣고 싶은 이 글꼴 부분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글꼴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도형들 있죠? 이런 도형들도 그대로 서식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제가 만든 그라데이션인데요. 이 그라데이션도 서식 복사해서 써볼게요. 만약에 자, 이런 PPT가 있다고 생각해볼 때 도형을 이렇게 전체 다 해볼게요. 안 보이죠?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은데 그라데이션을 또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기도 귀찮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이런 도형이나 효과를 그대로 서식 복사해서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진짜 빠를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빨리 만드는 작은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이 방법들만 적용하시면
진짜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